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울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사실 적극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죠. 이미 돕겠다라는 약속도 했고 그 도움을 하겠다라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귀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그 자랑을 들은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였죠. 근데 마게도냐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들 그 은혜의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서 힘에 넘치도록 한 결과 고린도 교회보다 일찍 끝마쳤고 그 소식을 바울이 어제는 다시 고린도 교회에 전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이 멈춰졌습니까? 바울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회복되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 너희가 약속한 그 일 이제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관계가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다시 구제하는 일에 마음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하지 않아야 된다는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그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목회 사역도 의심이 되었고 그가 하려고 했던 이 예루살렘을 구제하는 일 또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멈춰버렸습니다. 이렇게 헌금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구제하고 돕는 일, 이 일은 오늘 말씀처럼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을 교회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강요하면 어쩔 수 없이 인색해지고 억지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돕는 일은요, 그 마음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으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죠. 내 마음 속에 주의 말씀이 그냥 자원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죠. 이 은혜를 주신 분은요, 구원의 은혜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제 어떻게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까? 힘을 다해 힘에 넘치도록 이 일을 자원해서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8절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그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이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마게도냐 성도들은 힘을 다해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돕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계획하신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은혜, 살아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모든 은혜를 받길 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이에요.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우리는 심게 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고 많이 심는다는 것은 헌금 액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크기가 적고 많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또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한 것보다, 어떤 사람들이 헌금한 것보다 가난한 이 과부가 헌금한 것이 가장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과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성한 연보입니다. 풍성한 헌금이에요. 이 헌금을 드린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가난한 과부 헌금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의 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영원토록 전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일, 돕는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의가 영원토록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착한 일이 일어나면 어려운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족함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13절과 14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구제하고 돕는 일은요, 그저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들의 부족함을 해결하는 것만으로 그쳐지지 않아요. 그 도움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되죠. 이 일이 무엇입니까? 그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날 뿐만이 아닙니다. 도움을 준 이와 도움을 받은 이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돼요. 관계로 맺혀집니다. 그래서 그를 기억하고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도움을 준 이는 도움 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일을 잊지 못합니다. 도움 받은 자는 이 구제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내가 한 형제이군요 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사모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죠. 사랑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제사역을 하게 될 때,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길 때 우리와 그들과 은혜로 관계가 맺혀집니다. 이것이 구제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바로 연합이죠. 은혜로 맺혀지는 관계, 그것이 바로 온전한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은혜로 온전히 하나 되었듯이 우리가 돕고 섬기는 가운데 그들과 돕는 이와 도움을 받는 자가 은혜로 관계를 맺어져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께 돕는 일, 섬기는 일을 즐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헌금을 자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을 많이 흘려보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온전한 연합을 더 이루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순종하여 풍성한 연보를 드려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고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뛰게 해요. 왜요? 그것이 영원히 구원받는 일, 영원히 하나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연보를 한 번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이 일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 보십시오. 그럼 이 일을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모든 은혜로 채우시고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결코 돕고 섬기는 일은요, 도움을 받는 이들에게만 은혜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이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눈이 열리면 이렇게 됩니다. 10절 말씀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풍성한 은혜 속에 있습니까? 그 은혜를 풍성하게 흘려보내며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어렵고 넉넉한 것을 떠나 서로 돕고 섬기는 가운데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한국교회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돕는 일은요 도움을 받는 이에게만 은혜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이에게도 놀라운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돕고 섬기는 일에 인색함과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돌아봐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돕고 섬기는 이 일에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부족함을 채우는 것을 넘어 하나님 이 땅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돕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 결코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헌금하는 것이 두렵고 여전히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과부가 드렸던 그 헌금 그 풍성한 그 헌금 것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고 과부가 드렸던 그 헌금을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8절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삶, 그 삶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갈 모든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은혜들이 하나님 넉넉하게 하나님 채워지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고 내일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 모두 맡길 때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착한
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착한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멈추지 않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르지 않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돕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을 붙잡고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헌금하는 일, 어려운 일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와 돕는 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은혜의 관계로 맺어지는 그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기 위하십니다. 어려운 교회 도와야 합니다. 어려운 선교사님 우리가 무조건 도와야 됩니다. 온전한 그 연합이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돕는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성도들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각 교회 안에 서로 돕고 섬기는 온전한 연합이 돕고 섬기는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교회 돕겠습니다. 어려운 선교사님 돕겠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 하나님 부족함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선교사님을 돕는 것이 부족함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돕고 섬기는 가운데 돕는 교회나 도움을 받는 교회나 하나님 은혜로 관계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 받는 이들도 하나님 도움을 준 교회를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하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 교회 안에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돕고 섬기는 가운데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각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한 연합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과 감사가 하나님 각 교회